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가계 대출이 또 5월 달에 4조 원 이상 정도 늘고 그리고 또 집값이 반등된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길이 참 많은데 가야 할 길이 뭔데 그런 생각을 이제 요즘에 한국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이 한국의 금리 인상 속도나 폭이라는 것은 미국과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문제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드디어 이제 미 연준의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뭐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금리를 두 차례 정도 더 인상할 예정이다. 이런 일종의 강경한 예고를 냈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미 연준은 뭐 일단은 그런 금리 인상을 홀드, 예, 붙잡아 두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런 전문가들은 두 차례 더 올해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 0.25%포인트씩 두 차례 도합 0.5%포인트 금리 인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탁 시장, 주식 시장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제 이런 방송에서 전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코로나의 그 홍역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기준이고 그 이전까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대충 2%니까 이게 미 연준이 타겟이지 않습니까? 목표치. 예. 인플레이션 목표치인데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근본 물가지수가 여전히 전년 같은 월 비교해가지고 5.3% 증가했고 또 전체적인 물가지수는 4% 증가했으니까 어제 방송에서 저 이야기는 야 이렇게 아직도 높은데 물가 수준이 미 연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물가를 잡는 기관인데 성장률을 좀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이유인데 분명히 앞으로 추가적인 이번에는 동결하겠지만 좀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한국 경제가 요약을 잘했네요. 미 연준 이름이 멋있습니다. 매파적 동결. 동결을 하지만 매파 성향이 가미된 동결이다. 앞으로 올리겠다. 이번에는 안 올리지만 인상은 멈추었지만 최종금리를 확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말 기준금리는 5.6%포인트로 전망된다. 이런 내용을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그런 이야기를 이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잡는 걸 보면은 양키라고 하죠. 양키 스타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고려 일체 없이 본인들이 여러분들 목표하는 것을 향해 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상당히 미 연준이 정치 권력으로 독립되어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이 보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말에 금리 전방을 5.1%포인트에서 5.6%포인트 올릴 것이다. 올해 성장률 및 근원물가 전망치도 올렸다.
이게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10차례 연속 올리다가 1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5.6%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에 5.1%로 잡았던 금리 전망치를 6개월 만에 0.5%포인트 인상한 5.6% 잡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그야말로 매파적 그런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다른 일관지도 마찬가지 미연준 금리를 동결했지만 강력한 추가 인상 예고 매파적 동결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추후 강력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적절한 추가 긴축이 필요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누적된 통화정책 효과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이다. 올해 안에 0.25%포인트 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주식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졌죠 오늘.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시 꿈틀대는 집값, 꿈틀대는 집값 진짜 바닥을 다졌나. 집주인들 호가를 높이자 거래가 뚝 떨어지고 말았다. 어제 조선이 다시 꿈틀대는 집값 재발돼서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제 생각도 좀 이런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는 것은 워낙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힘들고 뭐 집값은 더더욱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이 계속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한 번 더 힘을 실어준 그런 미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추후에 두 차례의 더 그런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참조해서 우리가 돈을 꾸거나 집을 사는데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분석한 그런 도둑놈들 5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도 여러분 선거 정상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더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시민들이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